볼록발게 농장 주변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필 때 참깨빠종 적기라고 어르신들이 말하네요. 지금 아카시아 꽃이 피어 있을 때 보통 참깨 일모작을 파종한다고 보통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낮 기온은 여름같이 덥고 아침 기온은 아주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도 그냥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갈색으로 오그라드는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엊그제 같은 경우는 최저 3도가 나갔어요. 남부라도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피었다 해도 냉해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깨 파종을 서두르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일모작 그 파종 적기는 지금까지는 남부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 중부는 5월 상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심었었는데요. 일찍 심게 되면은 잎꽃병, 그냥 보통 잔록병이라 하거든요. 딱싹이 나와서 딱 꺾어져 버리는 이런 잎꽃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월 중순 이후에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간 예보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날씨를 치면 자기 지역을 치고 딱 하면은 면 단위로 기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최저 기온이 최소 10도씨 이상 또 12도씨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파종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 기온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기는 이제 이모작이 경우에는 6월 25일 안에 심으면 되지만 일모작일 경우 좀 땅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셨다가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심으면 제일 안전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지역의 기온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월 상순에 파종을 했어요. 했는데 5월 9일 날 저희 지역이 0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싹이 올라와서 이제 잎꽃병, 잔록병이 걸릴까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옆면 시비로 처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고도 많이 들고 노동력 투하가 많이 돼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기온을 그래도 점도 보면서 지켜보면서 5월 중순 이후에 제가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막 예전에 똑같이 파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서두르지 마시고 기온을 보면서 파종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는 종자 소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집에서 참깨를 보관해 놨다가 파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종자를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 거의 종자 소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 위에다가 참깨를 넣고요. 넣고 이제 이런 베노람 소화제를 분위 처리, 가루로 처리하면 되는데 뒤에가 다 나와 있어요. 참깨는 분위 처리를 하되 몇 킬로에 얼마를 넣어라. 근데 여기를 보면 참깨 1kg에 4g 이렇게 넣어서 이 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잘 흔들어 주시면 분위 처리가 딱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참깨 종자를 바로 심을 경우에는 이러한 병을 이용해서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용해 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피클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안쪽에서 뚜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여섯 개 뚫어가지고 이것을 심어서 구멍에다가 놓고 탁탁 치면 서너 개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해주셔야 이 발화율 때문에 나중에 속과 내일폭 잡고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지금 슈퍼 안산참깨를 작년에 여기가 3000립이에요. 한 봉 봉지가. 그래서 작년에 쓰고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밀봉해가지고 비닐테이프로 밀봉해서 냉동 보관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오래 사용한데 이 참깨 종자는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에다 넣고 안 하셔도 바로 손으로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온 것 또한 지금 뒤에 보면은 냉암소에다 보관을 하라겠는데 이것 또한 7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심으실 때 선호화를 함께 넣어가지고 나중에 솎아내시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파종 요령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참깨 이렇게 두둑 만들기 이러한 것들은 지난번 영상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렇게 비닐 멀칭을 비온 뒤에 딱 해서 흙이 촉촉할 때 비닐을 덮어서 이거를 바로 파종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걸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일찍 비닐 멀칭을 해놨을 경우에는 이 씨앗을 심을 때 이런 물조루로 먼저 물을 이 참깨 종자 심을 이 저기에다가 이렇게 줘 가지고 지금 흙을 조금 축축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파종을 한 다음에 이 물을 주게 되면 참깨 종자가 조그맣잖아요. 여기로 다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종 전에 이러한 물뿌리개로 물을 흠뻑 주신 다음에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파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흙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건드려 놓고 손으로 건들고 여기에다가 참깨 종자를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세 개나 네 개 이거를 심으실 때 이 종자를 한꺼번에 따다닥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싹이 나서 솎아낼 때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뿌리가 이렇게 닿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 피해 없이 우리가 솎아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띄어서 파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주위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살며시 덮어줘요. 씨앗은 지금 이거는 코팅이 돼가지고 좀 두께가 있지만 정말 이 참깨 종자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며시 이렇게 흙으로 덮고요. 덮어놓고 이 흙으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닐구멍만 비닐구멍을 이렇게 펄렁거리지 않을 정도만 가에다 이렇게 흙을 둬서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종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줬을 때 여러분들 참깨 농사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